예, 안녕하세요. 2014년에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 한해또 어떠한 일이 생길지,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아직 아무런 건알수 없지만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평안과 또한 안정과 번영과 성장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내 결정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하루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어둠 같은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함을 또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2014년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꼭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습관처럼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시기를.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역사의 시작이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잖습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무던히 일하시고, 계시죠. 간혹 우리 인생,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어떻게 뭐를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한다면 심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심한 좌절을 경험을 하는데, 우리들이 내가 가진 짐,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좌절 가운데 일어설 수 있고요. 또한 소망을 갖게 되어 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 뭍을 땅이라 칭하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칭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금방 나를 도와주는,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 줄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불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뭔가를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더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를 도와주리, 나를 이끌어주리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2014년 하루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어제부터 몸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지금 목소리도 안 좋고 몸살 때문에 좀 힘이 든데 이렇게 어려운 힘이 고통 좀 힘이 든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다 두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현재를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소망 가지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외치는 일에 예수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이루며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기이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14년 이제 한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계획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이루려고 소원을 가져보고자 하겠지만은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로 기이한 힘을 능력을 하루하루 얻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나도 모르는 그 힘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2014년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다른 거다 버리고 다른 것에 소망 가지면 다른 것을 바라보면 좌절입니다. 인생 그 자체는 슬픔이잖아요. 인생 그 자체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마음에 채우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잃어버릴 것이고 변화되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은 그 이름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정말 진주처럼 샘물처럼 내 마음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또한 위로를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2014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